네. 우리 그 김진 고다빈 선생님도 들어오셨네. 고다빈 선생님 얼굴 좀 보여줘요. 얘기도 좀 해주시고 고다빈 선생님 조교 선생님 소개 안 했어요. 여기 다 저번에 만나갖고 소개했는데 우리 조교 선생님 어디 갔나 봐. 켜놓고 잠깐만. 컴퓨터로 듣고 있으시대요. 아 어떻게 알아요? 카톡이에요? 아니요, 여기 밑에 트위터요. 멧돼지. 거기 계세요? 거기 있어요? 네, 방금 떴어요. 밑에. 아, 카톡에. 아, 컴퓨터로. 컴퓨터로 듣고 있으니까 자기소개를 좀 해줘야지. 온라인으로 만났으니까. 말할 수가 없나 봐요, 컴퓨터는. 아, 어디에 있지? 저기요, 사무실에 있나? 선생님, 어디에 있어요? 가사? 집이래요, 집. 아, 집인데 왜 여기 자기소개 다 했어. 지난주에 조교 선생님 소개해야 돼. 임민영 원장님. 우리 임민영 원장님 지난주에 들어오셨죠? 맞아요. 소리가 안 들리나 보다. 그 핸드폰 왼쪽 상단에 이렇게 클릭하세요. 왼쪽 상단에. 나팔관 모양으로 생긴 거, 스피커 같이 생긴 거, 그거 클릭 이렇게 하세요. 지연인가? 네, 지연이에요. 아니, 여기 민영 원장 옆에. 네, 맞아요. 아, 지연이구나. 네, 지연이 맞아요. 지연아. 지연이도 입학하려고 그랬는데 사정이 생겨가지고. 진짜 민영. 지연아. 오늘 만남의 광장이 됐습니다. 왜 민영 원장 옆에. 여기 눌러세요. 여기 터치. 돼요? 아직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음소거 해지하면 돼요. 소거 하지 않았어, 지금. 지금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지금. 들리지도 않고, 내 목소리도 안 들릴 거야. 여기. 오른쪽 상단, 여기 눌러세요. 컴퓨터로 하시면 오른쪽 상단이 아니라요. 그 좌측 하단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핸드폰인 것 같아, 화면이. 핸드폰이면 나도 핸드폰을 바꿔서. 왼쪽 상단. 근데 똑같은 아이디로 두개다못 들어오고 아이디가 달라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화면이 자꾸 보인다. 지금 어디 가버렸네?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그러면 채팅방에 보다비 선생님 인사 좀 해주세요. 인사 소개 간단하게. 얼굴도 안 보여지고 말도 안 해. 음소거 그 해제해버려야 되겠다. 이거 내가 할수 있는데 왜안 되냐? 뭐 어떻게 해놨나 보네. 임민영 원장님 어디 갔어? 지금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임민영 원장님 컴퓨터로 해야 될것 같은데? 컴퓨터가 들어갔나? 노트북? 우리 고다빈 선생님 끝까지 자기소개 안 하시네. 잠깐만요. 공유해드릴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영상을 제가 샘플로 올려드린 거고요. 진주도 들어왔네. 아니 진주가 아니라 조진주가 있어요. 또 김진주 원장님 말고. 그죠? 조진주 오늘 조진주는 안 들어요?
조진주 들어야 네, 돼요. 네, 은희 원장님. 네, 전화하셨어요? 여기 지금 수업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안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그 시간을 좀. 아무튼 다빈이 그렇지 않아서 전화와서. 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줌 앱을 깔아야 되는데. 핸드폰. 그때 깔았잖아요. 그럼 들어보세요. 네. 그 링크 따고 들어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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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은희 원장님 들어오신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릴까요? 임민영 원장님 소리 아직 안 들리죠? 소리 안 들리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잘 연결되고 있어요. 됐어요. 임민영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잘 연결된 것 같아요. 네. 아우 아주 잘 좋습니다. 이제 다 보이네요. 너무 좋다. 다 보여가지고. 네. 자, 이제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임민영 원장님 어디 가셨네 또. 어디 가시지 마시고 이제 시작할 거예요. 화면에 다 어디 갔어?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 가고. 자, 일단 저는 화면을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진지 원장님도 오셨고요. 네. 자, 이 화면이 아니라 저쪽 화면이겠죠? 아, 네. 네. 임민영 원장님만 어떻게 화면을 꺼놓으셨는데, 잠깐만요. 자. 잘 보이시죠? 화면 잘 보이시죠? 이 미용 영어에 대해서 이제 오늘 들어갈 거예요. 네. 강의 계획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교재는 뷰티 살롱이에요. 뷰티 살롱. 요 교재죠. 네. 지난번에 저하고 수업한 내용 잠깐, 여기다 올렸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때 못 오신 분들은. 그리고 교재는 이스 퍼블리싱 코리아 여기 들어가셔서 디지북스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 시리얼 넘버가 있으셔야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시리얼 넘버가 어디에 있냐면 책 사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보이시나요? 이거 배경이 하얘가지고 잠깐만. 네. 제가 배경화면을 가상 배경을 하얗게 놔가지고 네. 네. 가상 배경을 하얗게 놨더니 하얘가지고 안 보이네. 잘 안 보이는구나 이게. 일단 가상 배경을 좀 껴야 되겠다. 네. 잠깐만. 또 아니고. 자, 보시면 여기에 이제 시리얼 넘버라고 여기 시리얼 넘버 ISSN이 시리얼 넘버거든요. 예, 네, 요걸로 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 돼요. 시리얼 넘버 넣고 고유번호 넣고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잘 안 되시면 그 익스프레스 퍼블리싱 코리아 거기 대표님 연락처를 제가 드릴 테니까요. 원격으로 봐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디지북스를 반드시 다운로드를 받으시고요. 그 책이 있어야 수업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네. 화면 보였었어요 아까?
안 보였던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지금 네. 여기 시리얼 넘버 여기 시리얼 넘버 보이시죠? 시리얼 넘버 이걸 넣고 안 되시면 홈페이지 가서 안 되면 그때 그 대표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원격으로 봐달라고 해서 디지북스를 신청하시면 돼요. 이렇게 있으나 이런 게 지금 이제 자 그래서 여기로 다시 들어가시면 자 이 뷰티 살롱 이렇게 이제 디지북스로 이게 문제풀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디지북스로 이용을 해서 예, 수업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 잠깐 화면 내리고 자 교과서는 이렇게 될 거고요. 강의 계획 이렇게 보면 제가 이걸 PPT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가지고 미처 PPT를 못 만들었는데 일단 이 PDF 양식으로 된 거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1주차에는 주차별로 보시면 오늘 1주차죠. 뷰티 살롱 워커스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뷰티 살롱 워커스에 대해서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하고 이제 제공을 해서 보여드릴 거고 만약에 오늘 수업 못 들은 친구들 지금 있어요. 조진주 친구하고 조진주 친구가 아직 못 들었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다음 주에는 웰컴 투 벨라 살롱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오늘은 벨라 살롱 워커스 일하는 사람들 할 거고 3주째에는 살롱 스몰 토크 살롱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그 다음에 4주째에는 헤어드레서 툴 해서 헤어드레서들이 이제 만지는 여러 가지 도구들 할 거고 자 5주째에는 헤어 타입 앤드 스타일 헤어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스타일 할 거고요. 6주차에는 커뮤니케이션 듀어링 어 헤어컷 헤어컷을 때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7주차에는 매니큐어 할 거고요. 8주에 이제 중간고사하고 중간고사 문제풀이 할 거고 9주차에는 페디큐어 할 거예요. 페디큐어에 대한 잉글리시 10주차에는 메이크업 이센셜 할 거고 에센셜 그 다음에 11주차에는 메이크업 툴에 대해서 할 거고요. 12주차에는 메이크 오버라는 내용으로 잉글리시 해볼 거고요. 13주차에 이제 마사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피부 미용하는 원장님들이 많아서 마사지를 한 주만 하는 것보다는 헤어 쪽을 조금 한 주 줄이고 피부 미용을 한 주를 더 늘릴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의견 좀 주세요. 좋아요. 네, 좋죠. 그러면 제가 헤어 쪽을 뭘 하나 줄이고 헤어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갖고 헤어가 지금 3개나 되거든요. 3주 거니까 여기 헤어를 전공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헤어를 2개만 하고 피부 미용을 하나 더 늘려서 주차를 맞춰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이거는 이제 예, 우리 원장님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수정을 보완해서 제가 할게요. 그리고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대략 내용을 여기 이제 디지털 북 디지북스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지 잘 보여드렸고요. 이게 이제 이게 영어 책이잖아요. 네, 영어 책에 들어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제가 뷰티 살롱 워커스라는 내용으로 오늘 수업을 할 거예요. Before you read the passage, 이 면을 보기 전에 talk about this question. 예, 질문을 먼저 보래요. What different job do you find at a beauty salon? 어떤 무슨 다른 job들이 직업이 당신은 찾을 수 있나요? Find at beauty salon에서 찾을 수 있나요? 뭐 헤어드레서도 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있고 마사저도 있고 네일 테크니션도 있잖아요. 그런 직업의 종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What skill should beauty salon employee have? 자, 뷰티 살롱의 고용주는 고용자들은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티 살롱의 워커스를 볼 건데 여기 보면 오너가 있고요. 헤어드레서가 있고 네일 테크니션이 있고 리셉션리스트가 있어요. 리셉션리스트는 그 카운터에 있는 예약받는 사람을 말을 해요. 그 어시스턴트는 보조하는 사람, 메이크업 아티스트, 컬러리스트. 컬러리스트는 지금 염색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걸 화면을 좀 크게 해서 보면은 지금 화면이 좀 작으니까요. 자, 이따가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마사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사죠. 자, 콜린하고 미셸하고 린하고 페드리코가 나와요. Meet the team. 팀을 만나보세요. 콜린, 미셸, 린, 페드리코가 나오죠. 자, 콜린. Colin has a 15 years experience a hairdresser and colorist. Colin은 15년 차의 경험을 가졌어요. 뭘로? 헤어드레서하고 컬러리스트로. 자, 이게 줌이 10분, 40분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요. 10분 후에 종료가 될 거예요. 이거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예, 예.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초대할 테니까 그때 다시 들어와주세요. 네. 그리고 그 he is now the proud owner of a beauty salon. 지금 그는 지금 오너는 여자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는이에요. 컬러는 남자인가 봐요. 그는 벨라 살롱의 주인으로서 자랑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The proud owner예요. 자부심 있는 오너고. The Michelle our friendly receptionist and assistant. 우리의 친절한 리셉션리스트. 카운터에서 예약받는 사람과 보조하는 사람인데요. 미셸은 is also part-time job이에요. Part-time student예요. Part-time student고 he studied massage therapy. 마사지 테라피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and plan to join us. 우리하고 같이 참여할 계획이 있어요. 뭘로? As full-time massager in March. 3월에 full-time 전담 마사지사로 우리하고 조인할 계획이 있어요. Plan to join us. 이해오셨죠? 네. 네. 린은, 자, 린. 린 is our expert nail technician. 우리의 네일 테크니션인데 전문가예요. Expert. She also teaches. 그녀는 또한 가르쳐요. 어떤 학생들이에요? Budding beautician. 아직 어린 뷰티션들을 가르쳐요. 어디에서? At Seoul Beauty College. 소의 뷰티를 전공하는 컬리지, 전문대학이겠죠? 전문대학에서 아직 어린 뷰티션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페드리코예요. 페드리코 is a new member예요. 새로운 멤버네요. Our team, on our team. He is a makeup artist, makeup artist예요. With training in special occasion and special effect makeup이에요. 특수효과. 특수한 경우나 특수 효과 메이크업으로 트레이닝을 한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그 사람은 he also work 또한 어떻게 일해요? as a hair stylist. 스타일리스트로서 일해요. Federico comes to us from a top salon in Los Angeles.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탑 살롱에서 우리한테 왔어요. To be treated like a movie star. 무비스타처럼 받고 싶다면 come and see Federico. 와서 페드리코를 만나세요. 그 얘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지문을 읽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페드리코 문제가 나오고 있죠. 이제 화면을 좀 줄일게요. 너무 크죠? 넘어가 버렸네요. 너무 화면이 커서 화면이 안 줄여지네요. 화면 줄여야 되는데. 자,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text? 이 텍스트에서 메인 주제가 무엇일까요? 토픽이 무엇일까요? 했어요. 자, introducing the step of beauty salon이겠죠. beauty salon의 step를 소개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according to the web page,
웹페이지를 참조하자면 뭐는 also instructor예요. 그죠? 어, instructor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강사예요. 누가 강사죠? 여기 지면에 지문에서 보면 Lynn is expert nail technician이면서 she also teach 가르치고 있죠. 강사예요. expert. 네. teach 어, instructor죠? 그래서 누구죠? Lynn. Lynn이었죠? Lynn. Lynn. Lynn이 인스트럭터예요. 그 다음에 팀 멤버 중에 페드리코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페드리코. 페드리코 is a new member, 헤어스타일리스트면서 메이크업 아티스트였죠? 자, 페드리코는 자, 어, 메이크업, apply makeup and do 헤어가 맞겠죠? 네, 헤어하고 메이크업을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답이 다 맞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할 거고요. 세 번째 페이지예요. 자, 콜리는 블링크 빈칸이에요. thinks that the woman should change her hair from black to dark brown. 블랙 컬러의 어, 헤어를 다크 브라운으로 변화시켜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뭐 하는 사람이죠? 컬러리스트죠. 컬러리스트. 그죠? 염색하는 사람이에요. 염색한 사람이고. 자, Janet is the very good blink and knows how to make your face look young and fresh. 자, 젊고 fresh, 신선하게 얼굴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렇죠. 자, Brad wants appointment. Brad는 예약을 하고 싶어요. 누구한테? His blink. To relieve his tense neck muscle, 긴장된 목 근육을 응? 풀어주는 마사저겠죠? 마사저. 자, the young blink made a mistake and cut her client hair too short. 자, 실수를 저질렀는데 어떤 실수예요? 컷했어요. 잘랐는데 고객의 헤어를 너무 짧게 잘라놨네요. 그럼 이 사람 누구죠? 헤어드레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체크. 정답이 맞았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체크. 100점이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 만약 혹시 한 개라도 틀렸으면 try again 하시면 되고 다시 해볼 때는 리셋을 하시면 다 빈칸이 돼요. 자, 네 번째 페이지. Choose the sentence that used the underlying part correctly. 자, 밑에 sentence 문장에서 언더라인 된 것이 맞게 표시된 것을 사용된 것을 고르세요. choose. 자, reception list. 자, 예약하는 사람인데요. 예약한 사람은 대답해요. 예약을 받는 사람은 the phone and make appointment the salon at the salon. 살롱에서 전화를 대답하고 예약을 잡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렇죠? The nail technician gave Mr. Williams new hairstyle. Nail technician이 헤어스타일, 윌리엄스의 헤어스타일을 할 수가 있어요? 못하죠. 이거는 아니에요. 자, a hairstylist's job is to apply makeup. 아니죠. 헤어스타일리스트 job이 어떻게 apply makeup을 해요? on client? 안 되죠. 고객의 메이크업을 적용하지 않아요. 자, Sadie is studying to be a beautician at a local college. 자, Sadie라는 여자는 어디? 로컬 지역 어, 전문대학에서 뷰티션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요. 맞죠? 네. Mrs. Marcus assistance. Mrs. Marcus 보조하는 사람은 Marcus Barker의 보조하는 사람은 help 도와줘요. 그녀의 prepare the treatment. 자, 트리트먼트. 뭐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트리트먼트 하는 거겠죠? 도와줘. 준비하는데 도와준 사람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어시스턴트는 보조한 사람이니까 맞죠? 네. As the owner of business. 비즈니스 사업의 오너는 오너로서 세실리아라는 세실리아의 메인 잡은 어시스턴트인 거예요. Is to assist the hairstylist. 어떻게 오너가 어시스트예요? 이건 맞지 않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한 다음에 체크. 체크. 자, 100점이고요.
다시 해보려면 틀린 문제 있으면 try again. 다시 해보려면 reset 하시면 blank가 됩니다. Next. 자, listen and repeat with page again. 자, 들어볼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읽었는데 제가 읽는 게 아니라 이제 전문가가 읽는 목소리를 들어볼 거예요. 아까 5번 하고 있었죠? 네, 한번 들어볼게요. Play. Bella Salon, meet the team. Colin, Michelle, Lynn, Frederico. Colin. Colin has 15 years of experience as a hairdresser and colorist. He is now the proud owner of Bella Salon. Michelle. Michelle. Our friendly receptionist and assistant is also a part-time student. She studies massage therapy and plans to join us as a full-time masseur in March. Lynn. Lynn is our expert nail technician. She also teaches budding beauticians at Soho Beauty. Frederico is a new member on our team. He is a makeup artist with training in special occasion and special effects makeup. He also works as a hairstylist. Frederico comes to us from a top salon in Los Angeles. To be treated like a movie star, come and see Frederico. 잘 들리셨나요? 네. 네. 조금 이렇게 원어민 목소리로 들으니까 너무 빨라서 조금 익숙하지 않은 면도 있겠지만 그래도 자꾸 듣다 보면 들려요. 쉽게 들려요. 영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네,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밑에도 문제가 있었나요? 자, 네, 문제가 있네요. What is the conversation mainly about? 뭐에 대한 conversation이에요? How many staff are employed? 자,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고용되었나요? 그 얘기겠죠? 자, what job will the receptionist probably have in the future? 미래에 아마도 receptionist가 가질 답은 무엇일까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receptionist가? 뭐라고 했죠? 뭐 공부한다고 했죠? 마사지 공부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마사지 공부한다고 한 것 같은데? 체크. 네. 맞죠? 맞았죠? 이렇게 해서 기억력을 최대한 발휘하셔가지고 페이지가 좀 달라가지고 뒤로 가서 생각 안 나시면 다시 들으셔도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자, 화면을 좀 줄이고. 네, 들어볼게요. Welcome to Bella Salon. I'm Michelle, the receptionist. 자, receptionist라고 나오죠? receptionist. 이거는 한번 써보셔야 돼요. receptionist. 자, 이제 단어, 그 핵심 vocabulary 연습하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Good morning, I'm Patty Moore. Good morning 하고 있죠? Listen and again complete the conversation이니까 morning, 다 아시죠? Morning, ing, morning, good morning. Vocabulary Is this 연습입니다. Your first time here? This is your first time here? First time here, first time. 자, 그 다음에 잘 들어보세요. Yes, it is. Well, let me tell you something about us. We're a small salon. Small salon이라고 얘기했어요. Friendly, professional staff. 네, small salon 그러고 있어요. Small salon. 자. Is there a hairdresser here? Is there a hairdresser here? 그러죠? Hair. Dresser. D-O-E-S-S. E-R겠죠? Hairdresser here. Yes, our team includes two hairdressers. There's also a nail technician and a makeup artist. And makeup artist. 보고 있죠? Makeup artist. There is no masseur on the staff? No. There is no masseur on the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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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Not yet, but Not in March, much. I plan to join the team as a masseur when I finish my training. 네. 트레이닝 끝나면 마사지사가 우리하고 조인할 것이다.
지금은 없지만 3월에 조인할 것이다. 그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receptionist, morning, first, salon, hairdresser, makeup, step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check 그래서 나오고 있고요. 틀린 문제 있으면 try again 하시고요. 다시 하고 싶으면 reset을 눌러주세요. 잠깐만요. 저희 집에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잠깐만. 네. 자, 이 페이지는요. Beauty Salon. Complete the conversation below based on task 7. 아, 이전에 배웠던 거에 기초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With the phrases given. 여기 문장에 주어진 대로. Then take a role and act in out. 각자 그 역할을 정해서 한번 해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해보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집에서 아니면 사무실에서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책 다 준비되고 하면 서로 역할 정해가지고 상호로 한번 해보는 것도 해볼게요. 자, Good morning. Welcome to Bella Salon. 좋은 아침이에요. Bella Salon에 환영합니다. 그러고 있죠? 그랬더니 Good morning. I'm Patty Moore. 나는 패티 무어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오겠어요? 이 사람도 자기 얘기를 하니까 나는 누구예요? 그러겠죠? I'm Kimberly, the receptionist. 나는 Kimberly고 예약 받는 사람이에요. Receptionist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랬더니 예, yes, it is. This is the first time 하고 물어보죠? Is this your first time 하고 물어보니까 예, 맞아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랬고, we are a small salon with a friendly professional staff가 있어요. 우리는 작은 살롱인데, 친절하고 작은 살롱이고, 전문적인 스텝이 있어요. 그러면, yes. Is there, let me tell you, 예. 우리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아, 이거가 와야 돼요. Well, let me tell you something about us. 우리에 대해서 당신한테 얘기해 줄게요. 우리는 작은 친절한 살롱이고 프로페셔널 스태프가 있어요. 그랬더니 Is there a nail technician here? 여기에 네일 전문가가 있어요? 네일 테크니션 있어요? Yes, our team includes Lynn, our expert. 전문가로서 Lynn이 있어요. 우리 팀에. 그러면 네. 네. 그리고 전문가가 있고 there is also two hairdresser와 메이크업 아티스트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there is no massage on the premises. 야, 거기 샵에 premises 거기 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샵에 마사지 샵은 없나요? 그랬더니 not yet. 네, 아직 없어요. 그러나 in July, 7월에 I plan to join the team. 팀을 한 명 조인할 건데요. As a 마사지사로서 내가 트레이닝 끝나면 finish my training 끝나면 마사지 팀으로 조인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리셉션리스트가 마사지를 연습해서 올 거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Next. 자, writing인데요. 이미진 상상해 보세요. That you are a receptionist. 예약 받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상상하고 use the word belong to complete the note about number of step in the salon and their duty skill. 자, 사용해 이 단어를 밑에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완성하세요. Complete The note 기록을 여기 기록을 about number of step의 수를 기록하세요. In salon의 예, 살롱과 그때 의무나 기술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여기다 이제 단어를 완성할 거예요. 자, as from February 16, 2012예요. 2012년 February 2월 16일인데요.
There are full-time team이에요. Team member가 있어요. 네, 세 명의 풀타임 멤버가 있는데요. 린이에요. 린은 네일 테크니션이에요. 테크니션이 어디 있죠? 테크니션. 린 테크니션 매니큐어를 해주고 리페어. 손상된 손톱도 치료하고 and extend 뭐 연장하죠? 손톱을 연장하겠죠? 뭘 사용해요? Using acrylic extension. Acrylic extension을 사용해서 손톱도 연장을 해줘요. An expert and nail art technician and decoration. 이 사람은 숙련된 전문가인데 네일 아트 테크닉과 데코레이션도 해줘요. 자, 페드리코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겠죠. 메이크업 아티스트 and hairdresser예요. 뭐에 trained? 훈련되어 있어요. Applying 뭘 적용하는데 훈련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메이크업 아티스트니까 메이크업이겠죠. For a special event. 특별한 이제 이벤트를 위해서 웨딩이랄지 celebration 뭐 생일 축하라든지 뭐 기념일 같은 때 etc 등등. One 이게 뭘 획득했네요. An academy award 아카데미 시상식 아카데미 뭐 뷰티 뭐 페스티벌 이런 데서 상을 수상했나 봐요. For a special effect makeup으로 자꾸 전화가 와요. 무시하고 하겠습니다. 아카데미 상을 받았어요. 특수효과 메이크업으로 어디에서요? Theatrical 극장, 그 다음에 텔레비전, and movie, and fashion magazine. 텔레비전하고 영화에서 패션 매거진에서 특수효과 메이크업으로 상을 받았어요. Celebrity hair 그 다음에 자 명성인데 헤어 스타일리스트겠죠. 헤어 스타일리스트로서 명성은 renowned 알려져 있어요. For his work as a showbiz, showbiz나 TV 헤어드레서겠죠? 헤어드레서 TV 쇼겠죠? 쇼비즈라는 이제 텔레비전 뭐 인터넷에 뭐 그런 쇼에서 그의 명성은 그의 작업은 알려져 있어요. 매우 유명한 스타일리스트예요. 자, 미셸은 보조하는 사람이에요. 또 예약하는 사람이겠죠? 리셉션리스트예요. 자, receive great client네요. 고객을 친절하게 맞이하고 받아줘요. 뭘 해줘요? 그리고 set appointment, 예약을 정해줘요. And answer required. 그리고 요구도 응해줘요. 그리고 keep, 뭘 적을까요? Client record를 잘 적어놔요. Up to date, 최근 걸로. Secretarial and administration이에요. 그 개인 기록이나 그런 관리에 대한 장부의 관리에 대한 것도 잘 적어줘요. 자, studying 마사지를 공부하고 있네요. 뭐로서 마사지를 공부하겠어요? 마사저로서 마사지 테크닉 테라피를 공부하겠죠. 자, 마사지 테라피 이게 지금 여기 사이를 관통하면 다른 걸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자리로 가야 돼요. Will join team as a massager로서 3월에 in March 3월에 우리한테 조인할 거예요. 자, 쭉쭉쭉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제 조금 부족하죠? 자, 가져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블랭크에다가 딱 넣었어요. 자, 이렇게 체크를 다 했으면 체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시면 돼요. 우리 넘버 라인까지 다 했고요. 이번 주 분량은 다 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바쁘셔가지고 다들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제가 녹음을 한 거는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퀴즈를 다 풀어주시고 그게 기록이 남는다고 해요. 책을 얼른 구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책에 여러분들이 학습한 내용이 몇 퍼센트 진행이 됐고 몇 점을 맞았는지 다 기록이 되니까요. 나중에 기록된 거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거는
좀 이제 그 문제풀이를 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클래스룸에다 올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기록이 한 학기 거가 다 기록이 남지 중간중간은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지금 문제풀이 한 거는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캡처하시던지 컴퓨터로 하셨으면 알캡처로 캡처를 하셔가지고 구글 클래스룸에 과제로 올려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괜찮으셨나요? 저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 이해가 되셨겠죠? 네, 저는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영어는 이제 미용 영어는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뭐가 들었죠? 퍼스널 컬러 실무가 있어요. 잠깐 5분 쉬면서 물도 마시고 오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요. 5분 쉬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잠깐 후에 봬요. 안녕. 잠시 후에 뵐게요.